뭐지? 오늘은 이걸 입어야지. 오늘도 그럼 떠나볼까?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질 수 있지? 역시 벙고래는 빠르다니까. 어? 내 걱정해주는 거야, 벙고래? 아니야, 괜찮아. 인간들은 어차피 물속에 못 들어온다고 아빠가 그러셨다고. 그래도 걱정해줘서 고마워. 데려다줘서 고마워. 조심히 가. 영국에서 보자. 우와, 엄청 멋지다. 이건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일까? 응? 이건 뭐지? 인간이 잠을 잘 때 사용하는 침대인가? 안락한 것 같기도 하고. 병이다. 어? 병 안에 편지 같은 게 있잖아. 이차. 어? 병의 편지? 인간들도 사랑에 빠지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기도 하는구나. 아빠가 말한 것만큼 육지는 나쁜 곳이 아닐 수도 있겠어. 오늘은 용왕님과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지. 빨리 가야 돼. 와, 늦었다. 언니, 언니, 언니. 얼른 일어나. 오늘 아빠랑 밥 먹기로 한 날이잖아. 어우, 깜짝아. 어우, 깜짝 놀라서 지느러미 떨어지겠다, 얘. 그리고 나도 알고 있거든? 시간 조금 미뤄졌어. 천천히 가도 돼. 다행이다. 어? 야! 너 손에 든 거 뭐야? 이것도 인간 물건이지? 아니야!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아휴, 너 무섭지도 않아? 아빠가 인간들 근처에 널 신도하지 말라고 말했잖아! 인간들은 악마들이라고 말이야. 뭐 인간들한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이 신기해서 모으는 것뿐이야. 하지만 침수된 배가 있는 곳은 육지랑 가깝다고. 네가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육지로 올라가기라도 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아빠한테 다 말해야겠다. 안 돼, 안 돼.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 육지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닌 것 같아. 너무 궁금해. 얼굴도 나보다 못생긴 게 말이라도 잘 듣지. 왜 이렇게 사고를 치려고 하니? 어? 그건 절대 안 돼. 아빠가 알면 난리를 치실 테니 비밀로 하겠지만 그 생각은 빨리 접어. 알겠어? 근데 언니가 나보다 더 못생겼어. 오늘은 뭘 입지? 나 같은 미녀는 아무거나 입어도 이쁘지만 말이야. 어우, 이 옷은 빨아야겠는데? 비린내가 너무 심하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딸들아.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니 참 좋구나. 너희들이 성인이 되고 자주 모이지 못했으니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구나. 아빠! 아, 난 유기농 미역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왜 이런 걸 차렸어? 우리 딸? 그럼 어떤 걸 먹고 싶니? 아래 꽉 찬 간장게장? 이 녀석 먹을 줄 아는구만! 우리 딸? 무슨 고민 있니? 아빠, 저 육지에 한번 올라가 보면 안 돼요? 그건 절대 안 돼!
하지만 육지가 정말 궁금해요. 아빠가 말한 것처럼 인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이 유리병 안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세요. 인간들도 다 감정이 있다고요. 오! 그딴 건 좋아! 인간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야만적이고 잔인하단다. 돈이라면 가족들이라도 팔아버릴 사람들이야. 절대! 절대 육적 근처에도 가지 마! 그러다간 네가 인간의 낚싯줄에 걸려 다치기로도 한다면 아빠는 속상해서 살 수가 없단다! 하지만 아빠, 저도 다 컸어요. 그래도 넌 내 소중한 딸이야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렴. 다시는 바다 위 근처로 얼씬도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! 알겠니? 아빠 내 맘 하나도 몰라! 인간들은 나쁘지 않아. 그래, 내가 올라가서 인간들을 만나고 아빠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. 아틀란티스에서 날 내쫓은 여왕이 제일 아끼는 딸이잖아. 이거 재밌어졌구만. 여기가 바로 물 위 육지? 어? 저건 인간? 하, 근처에 아무것도 없잖아. 어? 어! 물속에서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? 잘생겼다. 어? 숨 쉬고 있어. 옷의 고양이 왕자님 같은데? 나 사랑에 빠진 걸까? 누군가 우는 것 같은데? 어머, 왕자님. 눈을 떠보세요. 괜찮으세요? 공주,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군요. 정말 다행이에요. 성으로 돌아가요. 그래요.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삥! 안녕!